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뷰티입니다. 단발머리는 한번 잘못 자르면 다시 기르는데 최소 1, 2년은 걸리기 때문에 단발을 자를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단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이 되지만 어느 정도 기장으로 잘라야 할지도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단발에 어울리는 유형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기장으로 잘라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단발자는 굉장히 많죠. 노윤서, 김채원, 윈터, 웬디. 단발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들은 많은데요. 내 얼굴형이나 이목구비에 따라서 단발머리가 어울리기도 하고 긴 머리가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단발이 잘 어울리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하안부가 발달한 경우입니다. 노윤서님은 눈이 정말 예쁘죠. 2000년생이지만 고등학생 역할로 데뷔해서 안정적인 연기와 예쁜 비주얼로 눈길을 끌면서 올해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까지 받으셨어요. 노윤서님은 하안부의 턱끝이 발달해서 주걱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턱끝 선보다 길이가 짧은 숏컷이나 단발했을 때 턱 주변의 배경이 사라지면서 골격감이 덜 부각됩니다. 트와이스의 정현님 그리고 장도현님도 주걱턱이 있기 때문에 단발머리나 숏컷이 정말 잘 어울리죠? 그렇지만 너무 짧은 기장을 할 경우에는 숏컷의 보이시한 매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뒷기장을 머리카락이 보이도록 자르면 보이시한 매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낮게 묶거나 반묶음 스타일처럼 차분한 헤어스타일은 주걱턱의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살려줍니다. 머리를 높이 묶게 되면 턱끝은 아래로 시선을 당기고 헤어스타일은 위로 시선을 당겨서 위아래가 모두 강조되어 얼굴이 길어 보이게 되거나 턱끝이 강하게 강조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중안부가 긴 유형입니다. 윈터님의 특징이 있다면 학원에서 인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긴 편이에요. 이 부분이 길어지면 코가 긴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성숙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 단발을 하게 되면 짧은 기장이 긴 얼굴을 보완해줍니다. 태연님도 중안부가 긴 편인데요. 긴 머리를 할 때는 시선도 길어지지만 단발은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헤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얼굴의 하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비교적 중안이나 하안부가 더 부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헤어 기장이 짧아지면 양 사이드에 볼륨도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긴 머리일 때보다 얼굴이 동그랗고 균형 있게 보입니다. 얼굴을 더 짧아 보이게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중단발보다는 단발 기장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인데요. 긴 머리는 길이 자체에서 화려함을 주지만 단발은 시선이 얼굴에 집중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화려하다는 건 크기가 주는 화려함과 색채가 주는 화려함이 있는데요. 이목구비에서는 큰 눈과 오똑한 코가 화려함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가 길고 컬러가 화려하고 스타일링이 많으면 화려하다고 하는데요. 단발머리를 한다는 것은 시선을 헤어에 두기보다는 이목구비에 집중시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려함의 본질은 결국엔 시선을 끄는 것인데요. 긴 머리를 했을 때 생기는 화려함이라는 것은 결국엔 길이 자체가 주는 느낌이죠. 뚜렷한 이목구비에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은 긴 머리를 짧게 해서 긴 기장에 주는 화려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대신에 이목구비가 화려함을 독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박소담님처럼 수수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면 머리가 짧아졌을 때 이목구비가 가진 수수한 분위기가 부각되고 헤어가 짧으면 짧을수록 보이시한 느낌이 강해져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심플할수록 더 수수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목 길이에 따라서 가장 잘 어울리는 단발 기장을 알려드릴게요. 목이 긴 분들은 너무 기장을 짧게 잘라버리면 목이 되게 길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조금 길게 잘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목이 짧으신 분은 어중간하게 잘라버리면 목이 더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선이 드러나는 기장이 좋습니다. 다양한 원인들로 목이 두꺼우신 분은 얼굴과 목 경계가 불분명할 때 애매한 기장보다는 단발로의 경계를 확실하게 끊어주면 얼굴에 집중되는 효과가 큽니다. 머리를 조금 더 짧게 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단발은 단발 중에서도 긴 단발에 속하는 기장인데요. 우아한 느낌을 연출해주고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턱선 길이 단발은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커리어 우먼같이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짧은 기장의 단발은 어려 보이면서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해줍니다. 가로폭이 길고 조금 넙대대하다면
턱선보다는 조금 긴 단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칼 단발은 도시적이고 도도하고 시크한 이미지를 연출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발머리가 어울리는 유형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유한 특징을 살려서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면서 나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